항상 에고는 몰라 괜찮아를 해서 선정바라미를 쓰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에고로 살아가지 마시고, 에고를 버리지도 마시고, 에고의 본질이 참나라는 걸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에고를 그냥 두면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예요. 참나랑 접속될 때만 우주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든든한, 백이 든든한 존재가 돼요. 고아에서 아주 이 왕족이 될 수도 있다고요, 왕자가. 그러니까 에고를 비천하게 두지 마세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두지 말고, 몰라 괜찮으면, 에고가 힘을 빼기만 하면 내 안에 에고의 뿌리 자리, 아버지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아버지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되고. 체험이 있고 이론이 있어야죠. 요두 개가 만나야 되니까. 원리도 아셔야 되지만, 원리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체험을 꼭 해서 두 개를 맞춰주시면 돼요.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에고가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탐진치의 존재인 줄만 알았더니, 아버지가 참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고를 보면 에고가 뭐로 보여요? 왕자로 보이죠. 성자로 보이고 불자로 보이죠. 부처의 불성의 자녀로 보이고 성령의 자녀로 보이죠. 그때의 에고는 위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아, 이건 엄청난 자리구나, 내가. 아버지의 분신이고, 시공을 초월한 아버지가 시공 안에 모습을 나타낸 분신이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교식으로 업을 지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데 요 세계를 청정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요 지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정바라밀이었죠, 요게? 선정바라밀로 참나를 통해 에고를 다시 재확인하고 나면요. 에고가 아주 귀한 자리가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체 유심조라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건 에고를 통해 보고 듣고 맛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요 펜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보고 계신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에고가 지금 이 펜을 봤기 때문에 에고를 통해서 펜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온 거죠. 경험하는 모든 거는 에고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에고라는 모니터에 뜬 거예요. 다.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울고 웃고 다 에고를 통해 우주를 여러분은 체험하시기 때문에 에고가 귀한 줄 알고 나면 이 우주 귀한 줄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참나의 분신이 에고기 때문에 참나도 알고 에고도 우리가 잘 껴안아 줘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에고가 벌리는 생각이니 말이니 행동이니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할게 아니고 참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나씩 양심에 맞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정관 있나요? 그럼 이런 원리들이 다 이해되는 게 반야예요. 반야가 뭐냐? 진리를요,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은 진리를 경전봐야 아실 것 같죠?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진리가 보여요. 에고가 뭔지, 참나가 뭔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고도, 참나도. 그럼 선정을 통해 에고와 참나를 두루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한테 파악이 되죠. 반야바라밀이 작동해 버려요. 즉, 아, 에고는 이런 물건이구나. 아, 참나는 이런 물건이구나. 참나로 에고를 경영하려면 육바라밀로 경영해야겠구나. 조금 앞서 나갔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참나가 나한테 생각, 말,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가?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여섯 가지 원리로 참나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에고가 참나랑 같이 계속 붙어 있으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를 자꾸 바꿔놓으니까요. 사랑으로, 정의로, 지혜로, 예절로, 성실로, 몰입으로 자꾸 바꿔놔요. 그럼 요 여섯 가지가 참나의 속성이구나 하는 걸 에고가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알아냅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다 보니 자녀가 자꾸 아버지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녀가, 에고가 어떻게 닮아가는지를 관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공식,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